베트남 파병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베트남 특수라는 말과 동의어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어렵기만 했던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사회가 베트남 파병으로 얻은 것이 컸던 만큼 잃은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참전 군인들에겐 빛나는 훈장으로도 덮을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게릴라를 소탕하기 위해 정글의 대량의 제초제, 에이전트 오렌지를 살포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참전 군인들에겐 씻을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곳 중앙보훈병원 61병동은 구역자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귀국 후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이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이슬비가 떨어져요. 비행기 소리는 높이 뛰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걸 빤서만 입고 가서 맞으러 댕기고 그랬습니다. 빤서만 입고. 왜? 이슬비가 시원하니까. 그거 맞다 보니까 우리가 고열병이 몰랐지. 온몸에 퍼진 피부병.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려운데도 치료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온몸에 성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꺼이 떠났다는 이재길 씨. 회한이 밀려옵니다. 이제 혼자서는 거동도 힘듭니다. 점점 남에게 의지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돈 한 오십만 원 받아갖고 생활도 안 되지만 여기 수술하게 되면 간병인을 써야 됩니다. 하루 6만 원에서 180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그 돈의 3분의 1도 안 되고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충당이 못 되지. 그러니까 차라리 죽지 않아서 못 죽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3만 명에 가까운 참전 용사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